남녀노소 모두가 좋아하는 공연부터 학생들의 창의력을 높이는 문화예술 체험은 물론 어르신도 움직이게 만드는 다이나믹한 활동까지 지역민들의 건강을 책임지고 행복을 만들어내는 이 공간들은 모두 하나의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데요. 대과 대교 폐교 폐교들 폐교의 아름다운 변신 지금 바로 만나봅니다. 2007년 학생들이 떠나면서 색을 잃었던 사곡초등학교. 이곳은 문화조성사업을 통해 살아실 예술촌으로 재탄생하며 활기를 되찾았습니다. 광양은 물론 전국에서 모여든 문화예술가들에게 작품활동 공간을 제공하고 있는 살아실 예술촌. 매년 공모를 통해 입주작가를 모집하고 창작활동비와 전시기회도 지원하는 등 문화거점 지역으로서의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공예 부문은 이렇게 작가라는 호칭이 붙는다든지 아니면 뭐 예술적으로 접근을 한다든지 하기가 사실 어려워요. 공방을 차리고 뭐 원데이 클래스를 한다든지 이렇게 상업적인 목적이나 뭐 생활 소품을 만드는 쪽으로 많이 빠지는데 뭔가 여기서 제가 생각했던 부분을 새로 시도해 볼 수도 있고 전시도 해볼 수 있고 그런 기회가 온다는 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지역사회의 지역 그 구성원들하고 뭐 저 같은 뭐 이런 입주 작가들하고 같이 연계해서 뭐 시너지가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활동들도 만들어서 할 수 있고 네,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바람직한 방향으로 버려진 폐교들 그리고 또 그런 부분들을 잘 활용해서 쓸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선생님이 오늘 해야 될 이야기를 오늘 해야 될 일들을 설명해 주실 거예요. 살아실 예술촌은 일상생활 속에서 지역민들이 좀 더 쉽게 문화예술을 즐길 수 있도록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매주 토요일은 광양의 4대 산성을 주제로 우리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배우는 시간으로 꾸며집니다. 프로그램에는 살아실 예술촌에 입주한 작가들이 참여하고 있는데요. 다양한 문화체험의 기회를 제공해 학생들에게 인기 만점입니다. 생생문화제는 우리 지역의 소중한 문화유산의 가치를 찾고 발굴하고 함께 그걸 향유하는데 좀 문화예술의 여러 가지 콘텐츠를 접목을 해서 지역민들이 좀 더 쉽고 좀 더 가깝게 느낄 수 있도록 저희가 살아실 예술촌에서 5년째 수행 중인 사업입니다. 기와의 나만의 작품을 만들어보는 시간. 이렇게 너무 얇은 거는 색칠하기가 조금 힘들 수 있거든? 조금 크게 그려보자. 아니면 그냥 이거를 아예 안 하고 이것만 해도 괜찮을 것 같아. 지역민과 문화예술로 교류하는 이 과정은 예술인에게도 새로운 자극이자 창작 의욕을 높이는 원동력이 됩니다. 저는 예술이 비언어적 소통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비언어적 소통으로서 조금 더 유연하게 사람들의 마음을 열고 대화하는 일로서 제 세계관을 넓히고 또 사람 상대방의 세계관을 넓혀서 좀 더 좋은 사회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예술가에게 이런 소통의 자리가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이들의 손끝에서 탄생한 예술 작품들 정말 멋지죠? 있는지도 몰랐던 그런 기와 수업들이 실제로 할 수 있는지도 몰랐고요. 기와의 색칠을 하는 것이 신기했습니다. 살아실 예술촌은 높았던 문화예술의 벽과 담을 허물고 지역민과 함께 어울리는 생활 속 문화를 만들기 위해 노력했는데요. 문화예술이 더욱더 활성화되기 위해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일만큼이나 중요한 게 있습니다. 지역에서 이런 공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조차도 아직 전 시민들이 모르는 것 같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저희가 SNS 그리고 이런 대중매체를 통해서 널리 알리는 방법이 또 하나가 있겠고요. 두 번째는 좋은 작가들 그리고 좋은 프로그램을 가지고 시민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그런 기회장으로서 좀 활성화가 되면 좋을 것 같고 광양시의 랜드마크로 더욱더 성장하는 그런 계기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백운산 자락에 위치한 백학동 기억센터.
이곳은 지난 2017년 전라남도에서 공모한 치매 쉼터 조성 사업에 선정되면서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그동안 방치됐던 폐교가 지역의 어르신들을 위한 쉼터가 되면서 활력을 되찾은 건데요. 첨단 의료 장비를 이용한 치매 전문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은 물론 여가 생활을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새롭게 단장했습니다. 월요일에는 치매 고위험군하고 치매 진단을 받지 않는 지역 주민과 어르신들이 참여하는 치매 예방 프로그램이 있고요. 그다음에 화요일부터 목요일에는 이제 치매 어르신들이 참여하는 쉼터 프로그램이 운영 중에 있습니다. 오늘은 치매 예방 프로그램이 있는 날인데요. 한지에 풀을 바르는 일은 손을 많이 사용해 소근육을 키워주고 집중력도 키워서 뇌 건강과 치매 예방에도 효과적이죠. 여기 보면 얘가 너무 많이 져가지고 울어. 국물이 쭉쭉쭉 흐르죠. 이러면 나중에 덩어리가 져가지고 안 이뻐요. 그래서 풀을 쫙쫙쫙 빼서 이렇게 살살살 이렇게 해둘게요. 고령화 시대에 가장 경계해야 하는 뇌질환 중 하나인 치매. 초기에 진단받고 꾸준히 관리하면 병의 진행 속도를 늦출 수 있는데요. 치매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편견을 버리는 노력이 필요한 이유이기도 하죠. 일정한 시간을 시작하기 때문에 시간 관념도 생기신 것 같고 나만의 작품이 생겼다는 성취감 또한 상승된 것 같고 그래서 다방면은 이 한지공익 시작하시고 나서 어르신들에게는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운동하고 얼마나 좋아요. 보기 좋고 이 폐가 되면 식어서요. 할매들은 모두 와서 운영하는 게 좋아요. 모든 게 다 좋아. 백학동 기억센터에는 지역민들을 위한 공간도 마련됐습니다. 뭉친 근육을 풀어주는 건강관리실부터 문화체험 공간까지 사랑방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죠. 이런 학교라는 공간은 주변에 운동장이나 이런 텃밭이나 아니면 산책로 이런 다양한 시설들이 잘 갖춰져 있기 때문에 사실 치매안심센터는 이 도심 지역에 있잖아요. 그래서 공간도 협소하고 이런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한계가 있는데 이런 학교 시설을 이용했을 경우는 그런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차원에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좀 잘 활용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전국에는 학생들이 떠나가면서 비어버린 학교가 3,800여 개에 이릅니다. 그대로 방치하면 골칫덩이가 되지만 잘 활용하면 지역민들에게는 문화 공간이 되고 지역 예술인들에게는 창작의 공간이 될 수 있습니다.